이게 자, 상태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 방식과 이제 요 방식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의 이제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아주 간단해. 응? 여기는 이제 레지스터라 그럴까? 플리플로 레지스터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요. 그러니까 얘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현재 상태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클락도 들어가고요.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어요. 기억해라, 쉬어라, 기억해라, 쉬어라, 기억해라, 쉬어라. 그러니까 이거는 순차 논리회로라고도 얘기해. 응? 여러분들이 논리회로는 뭐하고 뭐가 있어? 조합 논리회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순차 논리회로가 있다고 배우지? 그래서 조합 논리회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? 게이트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게이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. 여기는 게이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자. 여기 여기는 무슨 논리로? 조합 논리로. 여기는 순서 논리로. 자, 순서 논리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. 카운터하고 레지스터만. 알겠어? 조합 논리로는 되게 많아. 뭐 가산기, 감상기, 먹스, 디먹스, 엔코더, 디코더 너무 많지. 그런데 순서 논리로는 아주 간단합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그래서요,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, 여기는, 조합 논리로. 조합 논리로, 이거, 이거. 자, 일단은, 그러면은 두 개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일단 쉽게 써줄게. 여러분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. 조합 논리로 됐어. 자,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이렇게 이렇게. 들어가고요. 여기가 자, 차이점. 이게 더 있다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
자, 이게 펑션이야. 그럼 이거는 뭐로만 이게 될 거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? 달러요? 다르지? 봐봐,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. 이게 펑션이라고, 함수. 얘는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어.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이라는 거야. 이게 다른 거예요. 그래서요, 이 속도 차이가 얘가 이렇고요, 얘가 이래요. 그러니까 얘는 잘 안 쓰인다는 거예요. 얘는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. 출력은 비동기 이거를 정의라 그럴까 그냥? 이거 이해되겠니? 그럼 이제 시험은 요 정도 하면 커버가 될 것 같아. 이 빨간 선 보이지? 응? 이게 뭐야? 플립플롭 현재 상태. 이거는 플립플롭의 현재 상태로만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야.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이거 쓰겠어? 이거 쓰겠어? 난 이거 쓸 것 같아. 빠르잖아. 되셨죠? 예, 그 정도 하시면 예,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.